안재욱 씨와 뮤지컬 배우 최현주 씨가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팬들뿐만이 아니라 네티즌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속 연인이 실제로 사랑을 이뤘다는 점은 부러움을 살 만큼 로맨틱하죠. 안재욱 씨가 열애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 1994년 데뷔한 이후 처음인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아직도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했던 배우 안재욱. 더 오랜 시간 파이팅 합시다. 40대 배우들. 올해 45. 드디어 그에게 운명 같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열애 소리 불거진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던 안재욱 소속사 측은 이내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두 사람이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돼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 지금은 주변 지인분들도 모르고 있을 만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추후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알려주겠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열애를 공식 인정한 안재욱의 소식에 팬들은 물론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뜨거운데요. 안재욱, 최현주와 열애, 너무 잘 어울린다. 뮤지컬 연인이 실제 연인이 되다니 로맨틱하다. 뮤지컬에서 잘 어울리더니 진짜 사귀는구나. 열애 인정 멋지다. 최현주의 스펙과 미모가 대단하다.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진심 어린 축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자 배우라면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황태자 루돌프라는 역할은 쉽게 좀 포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가 맺어준 이들의 인연은 이미 뮤지컬 팬들 사이에선 입소문을 타왔다는 전언인데요. 특히 선배 연기자인 안재욱이 최현주를 배려심 깊게 챙기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면서 공공연히 연문서를 뿌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작품 속 연인으로 호흡을 맞춰오며 무대 위에서 선보였던 키스씬 또한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는 연인으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연기를 선보였던 두 사람의 낭만적인 키스씬이 열애 인정과 함께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뮤지컬에서 두 사람은 무대에서 손을 잡는 것은 물론 포옹, 키스 등 다양한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연기해왔는데요. 결국 작품 속 연인이 실제 연인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로맨틱한 커플의 탄생에 더욱 부러움 섞인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안재욱의 연인 최현주가 과거 밝혔던 이상형 발언 또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현주는 지난 2011년 한 인터뷰에서 이상형에 대한 질문에 노래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목소리가 좋았으면 한다라며 내가 말을 애교 있게 쫑알쫑알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자꾸 말을 하게끔 하는 목소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남자, 바로 미래의 연인 안재욱을 두고 했던 얘기였을까요? 그런가 하면 안재욱의 열애 소식과 함께 그의 남다른 연예계 인맥 또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동엽, 류승룡, 황정민 등 서울예대 90학번 동기들의 화려한 라인업이 눈에 띄고요. 이휘재, 차태현, 엄기준, 성지루, 공영진과도 특별한 친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평소 연예계 마당발이자 미친 인맥으로 통해왔던 것과는 달리 정말 친한 사람들과만 교류하고 정을 나누는 사람 좋은 진국 스타일로 더 유명하다고 하네요. 축하합니다. 어떻게 예쁘신 분? 그간 동료 연예인들의 결혼식마다 참석하며 축하만 전해왔던 연예계 대표 노총각 안재욱. 아직 남아있는 연예계 40대 노총각들이 그의 열애 소식에 적잖은 위기감을 느낄 듯한데요. 그동안 언제쯤 결혼 소식을 들려줄까 하고 기다렸던 팬들에겐 이번 그의 열애 소식이 더욱 반갑고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데뷔 후 처음 공개 연애를 시작한 안재욱. 45 늦은 나이에 맺게 된 그의 새로운 인연에 진심 어린 축하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